한동훈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형수를 지키러 나왔습니다. 맹종은 안 한답니다. 그럴 겁니다. 알아서 길 겁니다. 대통령에겐 맹종을 안 한답니다. 맞을 겁니다. 형수 김여사에게 맹종할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짓는 것, 그것이 개들의 맹종입니다. 디올백은 공작이고 특검법은 악법이랍니다. 역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맹종하는 앞잡이입니다.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뭡니까? 조폭입니다. 대통령이 된 한동훈 형이 대표적입니다. 검사가 범인을 봐주면 뭡니까? 범인 집사입니다. 고양이 집사가 아닌 범인 집사 한동훈은 형수 집사입니다. 한동훈이 이순신이랍니다. 이런 불충을 봤습니까? 한동훈이 이순신이면 윤석열은 나라 망친 손주 아닙니까? 국힘당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국힘 비상의 원인인데 윤석열 지명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역시 지명을 좋아하나 봅니다. 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비상대책을 짠다. 비상하게 망할 것입니다. 시행령 통치, 법치 파괴, 의회 모독, 반의회주의자 한동훈은 의회주의의 원천 부적격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거부하던가 어쩌면 윤석열 탈당 꼼수로 갈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속한 땅은 특검 추천 못한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윤석열 빠진 국힘에 한동훈이 추천하고 탈당한 대통령이 받고 제2의 유기구라고 개뻥치는 꼼수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인 특검 대통령이 방해 마라. 부인 특검은 국민 특검이다. 이것이 김건희 특검의 원칙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만일 꼼수를 쓰면 더 신속하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꼼수를 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거부권을 쓰든 꼼수를 쓰든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은 힘들었습니다. 이태신의 실제 인물 장태환의 길은 외로웠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민주당도 부족했습니다. 저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덕분에 국민 덕분에 김대중도 노무현도 우리 모두도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믿고 함께 갈 것입니다. 심판하고 총식시켜라. 여러분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의 뜻이 뭐지요? 뭐지요? 반드시 길을 찾겠습니다. 2024
서울의 봄, 민주의 봄, 촛불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혹한을 이겨내시는 촛불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